왜? 전화 받아봐. 여보세요? 형이 웬일이야? 전화를 다 하고. 은희하고 저녁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. 은희 기다릴 테니까 안 바쁘면 네가 대신 얘기 좀 전해주라. 별일 아니니까 내 걱정 말고. 그래 알았어. 금방 갈게. 무슨 일이야? 정태 오빠가 나오래? 어, 별거 아니야. 맨날 별거 아니래. 아깐 또 뭘 숨기질 않나. 대체 뭔데 그래?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. 예전에 내가 형한테 사진을 목숨 걸고 하는 거라고 말한 적 있었지? 은희 씨한테도 그럴 거야. 설사 모든 사람들이 반대한데도 자신 있어. 그동안 한번 마음먹은 일 쉽게 포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으니까. 뭐예요 그게? 아 이거 뭐긴 뭐야. 나도 이제 엄연한 투자자다 이 말씀이지. 어머 그래요? 얼마나 있어요? 에 그거는 사업상 비밀. 비밀은 무슨. 숨기는 거 보니까 보나마나 뭐 쥐꼬리만큼 넣었겠지.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이것만 투자한 줄 알아? 어? 그게 열배인지 아니면 휴지 조각인지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지. 그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. 아우 됐어요 됐어. 또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. 저 근데 정마다 수안보험처는 가는 건가? 그야 뭐 이 부장님 앞으로 하는 거 봐서요. 아 이거 약속이 틀리잖아. 사람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기야. 내가 언제 투자하면 간다 그랬어요? 투자가 잘 되면 간다고 했지. 아 그런 거 영화라도. 바빠요. 아, 나 참 저 여우 같은 게 저게. 에이씨. 에이. 은희 씨! 주임님! 많이 기다렸죠? 여긴 어쩐 일로? 정청한테 전화 받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대요. 은희 씨 기다린다고 전해달래서요. 급한 일이면 무슨 안 좋은 일이에요? 아니요.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아 근데 어쩌죠? 주임님이 고생해서. 미안해요. 진짜 미안해요? 네? 그럼 같이 저녁 먹어요. 아 그게 오늘은 좀...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면 섭섭하죠. 하도 뛰어왔더니 배도 좀 고프고. 은희 씨도 어차피 식사 전이잖아요. 같이 가요. 영주, 넌 공부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도 돼? 여태 하다가 잠깐 쉬는 거예요. 아유, 너 너무 자주 쉬다가 이제 대학 문턱도 못 가보고 똑 떨어진다, 너. 왜 애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? 괜찮아요. 철썩 붙을 자신 있으니까. 할 땐 하고, 놀 땐 노는 게 제 좌우명이에요. 아유, 어쩜 넌 얼굴도 이쁜 게 자신감까지 철철 넘치니. 아유, 널 보고 있으면 내 소시적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니까. 음악 좋아하는 것까지. 다들 어디 나간 거야? 왜 이렇게 집안이 조용해? 아유, 고모님, 보나마나 저희 남편